1인 시위는 집시법의 규제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하는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1인 시위를 방해한 혐의로 무더기로 고소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전남 소방교육대가 처음으로 문을 연 지난달 21일. 제복을 입은 소방 공무원들이 한 사람을 둘러싼 채 모여 있습니다. 1인 시위를 중단할 것을 설득하던 이들은 급기야 대형 현수막을 강제로 뺏어듭니다. 놔두시라고, 그냥 놔두라고. 1인 시위합니다. 현수막에는 전남도 소방본부장이 소방서장들을 동원해 소방 공무원 근무 방식 개선안을 반대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퇴진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경찰이 출동하자 이들은 흩어졌고 시민은 10여 명을 모두 고소했습니다. 강압적으로 끄집어내려고 하니까 표현 여자의 침해죠. 정당한 권리였는데 우리도 권리 침해를 받은 거 아니에요. 지금. 1인 시위는 현행법상 여러 사람의 행위로 규정한 시위의 범죄에 들지 않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등 집시법에 적용받지 않습니다. 때문에 시위를 방해해서는 안 되는 조항 역시 적용하기 어렵지만 방해하는 과정에 폭행이나 협박 등의 행위가 있었다면 처벌은 가능해집니다. 개인들이 이제 어떤 위력이나 협박 등을 통해서 방해했을 때는 형사적으로 뭐 폭행이나 협박, 상해, 뭐 송괴 이런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국가기관 등의 100m 앞에서는 시위할 수 없다는 규정에도 적용받지 않아 청와대 앞에서도 활발히 이루어지는 1인 시위. 고소를 당한 소방공무원들은 행사장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긴 했지만 시위를 방해한 것은 아니라며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